만나면 좋은 친구 MBC. 보령 방문의 해를 맞아 보령의 산과 바다가 우리를 부릅니다. 대천해 수욕장 덕분에 여름휴가 1번지로 널리 알려진 보령. 하지만 바다만큼이나 매혹적인 곳이 또 있습니다. 숲속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나무의 향기와 질감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요. 바다에서 나오는 신선한 먹거리들이 미식가들의 발길을 불러모읍니다. 나들이 떠나기 좋은 봄날, 보령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옵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 보령 성주산자락에 있는 무궁화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가지마다 봄이 무르익는 이곳에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나무에 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어요? 여기 수목원이기도 하지만 나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기 때문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서 있던 나무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곳은 나무에 대한 생태는 물론 각각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무마다 이렇게 향기도 다르다는 걸 새삼 알게 됐습니다. 현명나무야. 눈 감고 향을 맡고 있으면 여기가 바로 자연 휴양림이에요. 와, 좋다. 이건 뭘까? 농나무. 맞아, 이 냄새도 맡아봤어. 나무마다 각 독특한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체험하는 공간들입니다. 나뭇잎 블록을 올려 영상을 살펴보세요. 벚나무.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나무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도 있고요. 나무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한 동식물들과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오! 은은한 나무향이 가득한 이곳은 친환경 나무놀이터인데요. 미끄럼틀을 비롯해 암벽 등반 놀이기구 등 다양한 놀이시설들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죽겠는데.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잠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령하면 바다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이 나무와 보령, 이거는 잘 연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보령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해양자원과 산림자원이 공존하는 해안산골입니다. 보령에는 다양한 수목원과 산림욕장도 있어서 숲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재문화체험장이 이곳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장비들이 장난 아닌데? 이곳은 목공의 체험 공방인데요. 내 손으로 근사한 목공예품 한 점 만들어보는 것.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봄직한 로망을 이곳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여기 있는 장비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체험하면은 어린 아이들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목공예 체험은 간단한 문패나 동물 인형부터 독서대나 책꽂이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키트로 준비되어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별대로 따라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별대로 이렇게. 목재의 질감을 좋게 하기 위한 사포질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예쁘게. 부드러워진다. 나무 향도 좋고 만들면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나무 향도 느낄 수 있고 만지면서 이거 부드럽기 때문에 많이 힐링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포질에 이어서 그림 그리기 도전! 좋아하는 그림을 열심히 따라서 그려주면 저 잘 따라 그렸죠? 정말 잘 그리셨는데요. 이어서 몸체와 다리를 하나하나 연결해주는데요. 전동 드릴을 이용해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의 하이라이트, 색칠하기에 들어가는데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봅니다. 정갈하게. 색칠 잘 하시는데요? 이거는 뭐 그리는 것보다 쉽죠, 이거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작품 궁금하시죠? 제 작품을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짜자잔! 빠밤.
세상에 하나뿐인 저만의 작품 차탁자가 완성됐습니다. 어때요? 정말 근사하죠? 저처럼 만들기 실력이나 그림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여기 오면 금손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저희 연령대별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가족들이랑 오셔가지고 나무 향기 맡으면서 힐링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이어서 찾아간 곳은 오천항. 이맘때 오천항에 가면 꼭 맛봐야 할 제철 별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 엄청 싱싱해 보여요. 아, 안녕하세요. 네. 와, 이게 네. 다르네, 보령에서 보니까. 그럼요. 요즘 제철인 건 뭐예요? 요즘 제철 맞은 친구는 키조개. 키조개? 네. 압도적인 크기와 맛으로 사랑받는 키조개, 오천항의 명물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제 끌망이라 그래서 이렇게 어망 같은 거로 해서 이렇게 긁어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폐각에 상처가 나서 네. 이 안에 있는 내장이 금방 부패를 해요. 아. 하지만 오천항 키조개는 다이버가 직접 한 마리 한 마리씩을 채취하니까 폐각이 상처나지도 않고 깨지지 않아서 이렇게 맛도 그리고 이 신선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퀄리티가 좀 많이 다릅니다. 키조개 백미하면 관자를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 관자 본연의 맛을 회로 즐겨보겠습니다. 오, 도톰하게 썰으셨네요. 이 식감 너무 좋아요. 탱글탱글한데 또 씹으면 씹을수록 약간 달콤한 게 올라오는 그럼요. 것 같아요. 조직감이 살아있죠? 수족관에서 꺼내서 바로 깠으니 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감칠맛들이 그대로 먹으면서 입안에서 이제 전해지겠죠? 네, 이 안에가 그냥 보령 오천왕이 여기 입안에 퍼졌어요. 어머나, 그 신선한 서해 바다의 네. 그 미네랄과 함께 더불어서 다채로운. 네, 웃음이 절로 나네, 웃음이. 그렇죠. 이번에 쌈으로 즐겨봅니다. 커다란 상추 위에 관자와 쌈장, 마늘을 올리고 한 쌈 싸서 먹으면 그 맛이 어떨까요? 문어가 이제 알을 내잖아요. 그러면 물속에서 제일 먼저 빼먹는 게 저 관자래요. 오, 그만큼 여기다가. 고단백, 저칼로리, 타우린, 뭐 비타민 A 좋은 게 다 들어있는 거지. 네. 그렇게 영양가가 많은지 몰랐네요. 다시 보여요. 그렇죠. 담은 초록빛깔 아삭한 채소들과 함께 고추장 양념에 버무려내는 키조개 관자 회 무침입니다. 보기만 해도 입안 가득 침이 고이죠. 와, 초무침. 그쵸. 제 취향 저격. 어머나. 와, 이 새콤함, 달콤함. 거기다가 향긋하면서도 이 아삭한 채소의 식감이랑 관자의 부드러움이랑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최상의 맛이. 이어서 맛볼 관자 요리는 고소한 버터에 촉촉하게 구워내는 관자 버터구이입니다. 어떡해요. 향이 벌써 맛있어. 그렇죠. 싱싱한 고소함이 이런 거랄까? 바로 여기 버터 관자구이 이 맛일 거예요. 버터 샤워를 마친 관자와 버섯을 한 번에 맛봅니다. 맛있죠? 관자가 익으니까 식감이 달라져서 또 그 씹는 맛이 그쵸? 재밌네요. 그렇죠. 좀 단단해진 식감이 또 굉장히 또 재밌죠. 네. 이게 치즈를 씹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고소함 때문에. 굉장히 원래 고급이지만 더 고급 음식 먹는 느낌. 와인 한 잔 필요한 것 같아요. 버터 향 때문에. 맞아. 이번엔 오징어 두루치기가 아닌 키조개 관자 두루치기 들어갑니다. 와, 그냥 철판이 아니라 버터가 묻은 철판에 따라 두루치기를 해준다니까 너무 기대되는 거겠죠. 매콤한 맛인데 네. 해먹는과는 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매콤한 양념에 갖은 채소와 함께 볶아낸 관자는 어떤 맛일까요? 양념이 쫙 대수면들었네요. 여러분 단짠단짠은 아시잖아요. 이거는 고메고메 아까 고소하고 매콤하고. 어떠세요? 또 버터구이하고 또 새로운 완전 반대적인 맛이죠? 버터구이는 와인이었다면 이 두루치기에는 쇠주. 그럼요. 술술 들어갑니다. 하지만 음주 방송은 하지 않는다는 거. 키조개 요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키조개 샤브샤브. 숙주와 버섯 그리고 이 집만의 비법 육수를 붓고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샤브샤브보다는 좀 약간 도톰하기 때문에 금방은 익지 않고요. 한 15초에서 20초가량 정도 이제 불에서 살랑살랑하고 있으면 이렇게 익어요. 바다에서 보물을 가
던지듯 뜨거운 육수에서 건져 올린 키조개 관자. 과연 어떤 맛일까요? 먹을 때마다 이 안에 육수가 쫙쫙 흘러나와요. 샤브샤브에는 관자뿐만 아니라 키조개의 날개와 꼭지까지 함께 넣고 끓여주면 더욱 진한 풍미를 안겨준다고 합니다. 국물 맛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좋다. 개운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국물 맛있어서 텀블러에 넣고 마시고 싶다. 다니면서. 훌쩍훌쩍. 국물이면 국물, 관자면 관자,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맛이 좋으니 입이 쉴 새가 없습니다. 키조개는 3월부터 5월까지가 제철이거든요. 그러니까 늦지 않게 오셔서 한번 맛보세요. 안 그러면 내년까지 또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네,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죠. 빨리 오세요. 오세요. 봄날 특별한 추억도 쌓고 제철 진미를 맛보고 싶다면 보령으로의 여행 어떠신가요? 숲속의 기분 좋은 나무 향기와 함께하는 목재 문화 체험장과 보령 앞바다 깊은 곳에서 꺼낸 서해의 보물 키조개까지 이 보물 풍성하고 향기롭게 재워드립니다. 높다. 바다 봐. 장난 아니지. 날씨도 좋고. 뭐 이렇게. 두 분만 따로 그 캠핑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캠핑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노지에서 그냥 잠깐 1박 정도? 아, 그거 올레길 걸은 거? 네, 올레길 걸었을 때 있었는데 이게 어떤 정말 큰 텐트를 치고 거기서 밥을 해먹고 막 이런 적은 없었어요. 캠핑샵 한번 가보자. 캠핑 가기서 용품을 사야 되니까. 맞아, 맞아. 둘러봐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핑. 우와, 꽤 넓다. 어마어마하다, 진짜. 뭐가 예쁘고,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보자. 근데. 사장님, 저희가 두 명이서 쓸 수 있는 화로를 찾고 있거든요. 네, 화로랑 그리고 그릴을 해야 될지, 불판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화로대라고 보통 얘기하면 네네. 이런 종류들인데 좀 유행하는 그 캠핑 용어 중에 불멍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네네네. 불을 태워서 나오는 불빛을 보고 이제 시간도 갖고 이러니까 네네네. 그런 스타일이 있고 되게 실용적일 것 같다. 불판도 바꿔서 올릴 수도 있고 예쁘지? 진짜 봐봐. 아내가 캠핑카 자체가 아내가 되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마음처럼 설레는 것도 있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 우리 캠핑카도 이제 났고 이제 어디 갈지 정해봐야 돼. 내가 생각해놓은 데가 두 군데가 있어. 하나는 삼방산에 지금 유채꽃이 폈어. 그래서 유채꽃을 보러 가는 것과 그다음에 용머리 해안. 용머리 해안 거기 트레킹 뭐야? 코스가 있거든. 걷는데요?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있어. 그래서 거기를 한번 걷고 이제 우리 일몰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 가자. 응. 사진 구간이네. 그러니까. 그러네. 사진 구간이네. 야. 진짜 이게 이게 뷰네. 여기가 딱. 야, 근데 여기 삼방사 이렇게 또 무슨 절이야? 저 저 절이 있는데 저? 삼방사. 삼방사. 삼방사 아닐까? 근데
정보를 많이 안 알고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더 기대가 되고. 근데 여기 못 들어가는 것 같아 지금. 왜? 뭐 막아놨잖아. 아 통제하는 건가 지금? 관람 시간이 마감되었으므로 관람할 수가 없는데? 근데 왜? 왜야? 아, 못 가네. 왜지? 그러니까 지금 다 출입 통제고. 아 이게. 아 만조. 아 만조. 그러니까 만조 때는 이 밑에 못 내려가나 보다. 아 그래? 두둥. 원래 근데 이런 게 여행의 묘미야. 와, 왜 이렇게 좋다. 날씨도 봄 날씨다. 되게 따뜻하지. 어 맞아. 꽃 피게 진짜. 어. 일리가 있어. 어. 어 여기 유채꽃밭 있어. 어 장난 아니다. 어. 엄청 만개했네. 어. 저기 가보자. 와. 그 밭 한가운데에 뭔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 경험이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왠지 나가기 싫다 여기 꽃밭. 아 여기? 야 꽃밭 근데 너무 예뻐. 어. 그치? 엄청나. 우와. 좋은 향이 나는데? 일몰도 못 보고. 근데 일몰 작정하고 보기로 하고 본 적이 사실 날씨 때문에 되게 어려운 일이야. 가서 고기나 맛있는 고기나. 배고파. 어. 춥고 배고프다. 그래 그래. 맛있는 거 해 먹자. 가자. 가자. 어우 추워. 그렇게 막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막 여행을 한다고 해서 막 우리가 어디 간다고 해서 막 늘 막 좋은 일이 있고 막 되게 막 서프라이즈하고 막 뭐 오늘 날씨가 찰떡이네 막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날의 그냥 느낌과 기분이 중요한 거지. 오늘 하루 같이 즐겁게 지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아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근데 고기 먹어봐. 맛있어? 자 밖에서 고기도 꺼 먹고. 이 고기는 밖에서 꺼 먹어야 맛있다. 맞아. 못 먹어 그. 오늘 우리 첫날 캠핑 저녁의 하이라이트다. 어때?
어,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어? 잘 익었어. 맛있어? 맛있네. 그렇죠. 이거 훨씬 맛있네. 어, 연한데? 맛있어? 맛있어. 4개 반? 그 막 그게 막 엄청 싫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지를 남겨둬야 다음에 또 오죠. 저는 그냥 그런 생각? 반 뺀 거는 추워서. 항상 오늘이랑 같은 날이 아니잖아요, 다음 날들은. 그래서 또 누나랑 또 뭐 여행이 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다음 날도 기대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여행하는 날도 무조건 기대가 되고. 먹고 마시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물건들을 소비하면서 생기는 쓰레기로 우리가 사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탈 수 있고 만져볼 수 있으니까는 신기하고 더 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구를 지키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만든 로봇이죠. 쓰레기도 작품이 된다. 버려진 폐품들을 이용해 작품으로 만들고 아이들에게 놀이공간으로 제공하는 아주 특별한 곳을 소개합니다. 오, 와, 이게 뭐야? 와, 여기야말로 진짜 지구를 지키는 곳인가 봐요. 오, 범블비도 있어. 와, 위풍당당. 미나리 포터보다 두 배 이상 큰 로봇입니다. 거대한 로봇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지구를 지키는 환각 여행 중이거든요. 아니 이게 그 우리 지구를 지켜주는 영웅인가요? 얘는 뭐 지구를 지킬 것 같지는 않고 지구를 지키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만든 로봇이죠.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아, 정말요? 거대 로봇을 뚝딱 만들어내는 이곳은 정크아트 갤러리. 정크아트의 대가 오데오 자카를 소개합니다. 어, 근데 이게 도대체 뭘로 만든 거예요? 이게 자동차 망가진 거 한 4대 정도. 거기에서 뭐 엔진도 뭐 분해하고 밑에 하체도 분해하고 바퀴도 분해해가지고 한 달 걸려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버려진 재활용으로 만든 작품이라고요? 예. 특색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가득한 이곳. 오디오 작가의 전시 공간이자 관람객들의 체험 공간인데요. 이곳의 작품들은 정크아트 예술가 오디오 작가가 사람들이 버린 재료를 재활용해 작품으로 만들었답니다. 10년 전에 어머니 상상학교라고 이제 충주시에서 어머니를 위한 어떤 그런 문화 학교를 했었는데 이 학교를 운영해 줄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한 4년 전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충주시에 어떤 그런 그 문화 콘텐츠를 뭐 성공시키는 뭐 그런 케이스가 됐죠. 이곳은 폐교된 학교를 활용해 다양한 전시 공간으로 꾸며놓았는데요. 무려 1,000점에 달하는 정크아트 작품들이 전시돼 있답니다. 이쪽은 그 모션 갤러리라고 네. 움직이는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키네틱 아트라고 그러는데 네. 어떤 그 예술품에 동작을 넣은 뭐 그런 작품을 이제 여기에 전시했는데. 이게 그럼 움직이나요? 네. 이거 그럼 손으로, 어머! 손잡이를 돌리니 생동감 있게 작품이 움직입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관람객 누구나 작동을 해볼 수 있다는데요. 단순히 눈으로만 감상하는 게 아니라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이랍니다. 모심는 기계 있죠? 모심는 뭐? 아, 정말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얘가 이렇게 손이 밝히는 모습이 됐나. 그리고 또 이제 뭐 버려진 걸 가지고 있으니까 환경적인 거, 또 미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공부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작품이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직접 만져보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밌고. 국내 정크 아티스트 1호 오디오 작가는 원래 미술 전공자가 아니었답니다. 사업을 하다가 아주 특별한 계기로 정크아트에 눈을 떴다고 하네요.
벌어진 잡지에 미국 맨하탄거리 이제 거대한 조금마다 서 있는데 가격이 무려 25억. 나 저거 5천만 원 만드는데 24억 5천 번에. 그러면서 뭐 1톤 차 하나 사가지고 고물상 다니고 뭐 허름한 외양간 같은 작업장을 하다가 시작한 계기가. 우연히 시작한 정크아트 작품들이 해가 가면서 하나둘 쌓이고 이렇게 멋진 작품들도 많아졌답니다. 그동안 만든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 오디오 작가가 특히 애착을 갖는 작품도 있는데요.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제 말에다가 그것도 이제 봉을 해서 이제 돈키호테가 흉차장에 창을 던지고 돌진하잖아요. 돈키호테가 이제 나라고 생각해서.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사업가에서 정크아트 예술가로 변신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묵묵히 정크아트의 길로 나아갔다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와이프는 지금 아버님 하시던 사업이나 자그맣게 시작하지. 1톤 차고 공을 싣고 가니까 경비 아저씨가 나 주민지도 모르고 아저씨 저리 가세요 하고 얼마나 그 참 소름도 많이 받고.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었죠. 묵묵히 정크아트의 길을 걸어온 결과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오디오 작가의 갤러리. 이곳에는 정크아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금 아이들과 멋진 작품을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정크아트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아이들이랑 만들기 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전시된 작품들을 많이 보러 갔었는데 아이들이 직접 탈 수 있고 만져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좀 흥미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네네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정크아트 체험. 미나리포터도 도전해봅니다. 뚝딱뚝딱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보는데요. 다 만들었어요. 짜잔. 지구. 자, 작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구를 지키고 있는 사람. 들고 있는 지구를. 그렇게 지구를 우리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구를 아낍시다.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운동장인데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이색 자전거들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라네요. 잠깐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하고 너무 재밌게 타고 계시는데 여기는 처음 방문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 두 번째예요. 도심보다 좀 사람이 없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조금 아이랑 야외에서 활동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충주 올 때마다 한 번씩 오고 있어요. 원래도 타봤는데 이런 건 더 특별하고 신기해서 더 재밌어요. 이런 자전거들이 재활용품으로 만든 거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더 신기하고 더 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버려진 폐품들을 이용해 만든 신박한 놀이기구들에 미나리포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겨봅니다. 이거 타볼까요? 운동을 해야 되는 자전거네. 이렇게 앉아. 좋네요. 여기 옆에 남자친구 태우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외롭네요. 은근히 허벅지가. 꼭 정크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파인아트라고 이제 순수 미술이 접목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해서 나를 좀 변화시키는 작업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지구는 괜찮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일, 곧 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킵시다! 엄마야, 지구는 내가 지킨다. 버려진 쓰레기와 폐품을 이용한 다양한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들을 직접 만져보며 체험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보는 멋진 시간 만들어보세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봄이지만 유난히 봄은 기다려지는 존재인데요.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봄 기운에 앞다투어 피어나는 꽃들, 그 사이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 꽃은 뭐지? 토종 원종 배추꽃이고 많이 피어 있죠. 봄꽃은 남자의 마음도 설레게 하죠. 특히 매년 배추꽃이 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이동호 씨. 토종 배추와 사랑에 빠진 이 남자의 이야기 같이 들어볼까요? 순박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이동호 씨의 집. 들어서자마자 초록이 시작된 덮밭에 눈길이 가는데요. 푸릇함 사이로 빼꼼히 노란 얼굴을 내미는 녀석. 도시 사람들에겐 영락없이 유채로 보이는 배추꽃입니다. 배추꽃 같은 경우는 일반 계량종들은 추위에 좀 약하고 기후풍토에 적응도가 좀 약해서 그런지 꽃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겨울을 잘 낳질 못해요. 저희 이렇게 원종 배추, 토종 배추 같은 경우는 겨울을 잘 낳아요. 수확을 하지 않고 다 자란 배추를 그대로 밭에다 놔두면은 스스로 알아서 겨울을 납니다. 이 봄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면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꽃이 피고 꽃대가 이렇게 하나가 올라오고 이렇게 또 퍼지면서 이렇게 많은 꽃과 열매가 이렇게 맺는 거죠. 작년에 배추 꽃대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 튼실하기도 하고 마치 나무처럼. 뭘 먹고 자랐는지 키다랗게 쭉쭉 뻗은 토종 배추꽃. 꽃 구경하려면 까치발을 들어야 할 정도인데요. 왜 이렇게 긴가 했더니 토종 배추 자체가 길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량 배추보다 두세 배 정도 큰 키를 자랑한다는 토종 배추. 다 자라면 이 정도라는데요. 부럽다 너. 그렇다면 맛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씹으면 씹을수록 진한 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또 식감도 좋고 그리고 독특한 향도 있고. 특유의 맛과 향을 살리기 위해 소금에만 절여 먹는다는 토종 배추. 그 맛이 정말 궁금하네요. 한 7, 8살 그쯤부터 제가 유독 김치를 좋아해가지고 뭐 그중에서도 뭐 배추김치. 그랬는데 어느 날 계량종이라 해가지고 뭐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막 보급도 하고 또 종묘상들이 팔기도 하고 다른 형제들은 그냥 계량종 같은 걸 그냥 주문 준 대로 잘 먹어요. 근데 저는 맛도 맛이 없다. 제 입맛이 안 맞으면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놈 굶어 죽을까 봐 그러셨는지 끊임없이 그렇게 토종 배추부를 심고 김치를 담아주시고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고 이어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본인은 자식을 위해 평생 길러놓고 자식은 고생할까 봐 일부러 툴툴대셨을 그 마음. 그 마음이 매년 다시 심어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요.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배추에서 꽃대가 올라오면 놓치지 않고 솜씨를 발휘합니다. 겨울을 낳고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또는 꽃대가 약간 올라왔을 때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김치를 담아 먹으면 겨울에 배추가 축적해놨던 영양 성분을 온전히 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진하고 달고 깊은 맛이 우러나요. 봄동 꽃대에 소금을 뿌려 1시간 정도 절여주고요. 절여지는 동안 가진 채소와 양념을 준비합니다. 아, 벌써 입안에 침이 고이네요. 맛난 냄새. 저는 모든 재료는 최대한 자연산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바다에 사는 통닭, 디포리오치에, 표고버섯,
배, 명태 머리 이걸 푹 구워가지고 같이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제 숨이 죽은 봄동꽃대와 양념을 한 대 넣고 버무려줄 차례. 봄동꽃대 김치는 1년 중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귀한 별미 김치인데요. 겨우내 기다려온 봄의 맛, 드디어 완성입니다. 그 맛이 어떤가요? 배추 같지 않고요. 이게 향긋한 향이 올라오거든요. 상큼해요. 네. 제 것도 가져오셨죠? 아무래도 다 해치우고 온 것 같으니 눈으로라도 먹어야겠다. 50평 남짓한 동호 씨의 텃밭에는 토종 배추 외에도 다양한 토종 작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식구들 먹을 정도만 조금씩 재배했지만 앞으로는 토종 종자의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랍니다. 먼저 종자에 대한 인식이 좀 깊었던 특히 서구 선진국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귀한 종자들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자기들 것인 걸로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등록을 해가지고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달지 만에 하나 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 종자 팔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식량 자원 내지는 어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토종 원종 종자의 중요성을 저는 제3 깨닫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끌려서 나중에는 마음이 끌려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토종 씨앗과의 삶. 이런 걸 운명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아, 노란 개나리꽃이 봄을 환하게 맞이해주고 있는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몸이 좀 나른해지고 기운이 없다 이런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로컬 레시피를 여러분이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조학영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 선생님은 옷에도 꽃이 폈네요. 네, 그렇죠. 예. 아니 뭐 꽃밭을 들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봄이니까. 네, 그런데 정말 봄이 되면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실 이 사계절 모두 이 건강을 챙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봄은 어떤 건강을 좀 챙기면 좋을까요? 이제 계절은 봄이 왔는데 몸은 미처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온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리가 준비되어 있죠. 뭐 이건 사계절 다 챙겨야 될 건강인 것 같은데요. 아니, 특히 봄에는 나른하니까. 아하. 자, 그럼 그런 건강을 챙겨줄 오늘의 주인공 이 재료는 뭘까요? 들판의 봄나물과 바다의 봄나물들을 모두 한 곳에다가 모아보았어요. 들판의 봄나물과 바다의 봄나물. 네.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네. 뭐 일단은 가서 배워봐야 되겠죠? 개나리를 한번 마음껏 느끼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나리.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새파랗게 올라온 봄나물들. 봄향기, 봄기운 꾹꾹 눌러담은 황정 봄나물 전골로 활기차고 향기로운 봄날을 맞아보자고요. 네, 자, 황정 봄나물 전골 이제 만들 준비가 다 되었는데요. 황정 봄나물 전골은 어떨 때 좋을까요?
이제 봄에는 충분증도 오고 나른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탈도 잘 나잖아요. 뭐 그때 이제 이렇게 황정이나 봄나물 이용해서 기력을 충전시켜주는 그런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봄이 되면 좀 나른해지는데 이 봄의 기운을 불끈 만들어주는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봄나물.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게 뭐죠? 봄동. 봄동. 냉이. 냉이. 쑥. 네. 그다음에 원추리. 원추리. 그다음에 육수의 맛을 하기 위해서 콩나물과 무를 좀 가미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기타 재료 들어가고요. 어? 요게 뭐죠? 황정이에요. 아. 봄나물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제 그 고소한 맛을 내주는 그 이게 없으면 네. 얘가 청청 둥글레 까니까 둥글레 차 아시죠? 슈퍼 가면 예. 예, 예. 그걸 넣어도 돼요. 아, 둥글레. 아, 그러면 좀 더 접근성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짜자잔. 그건 바다에 요즘 제철에 많이 나오는 톳. 오. 그 다음에 쭈꾸미, 그 다음에 미드더. 네, 미드더.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다시마 육수하고 황정 육수를 미리 내놨죠. 예, 아까 좀 전에 봤던 황정 육수로 미리 내놓은 겁니다. 주재료들 외에도 간장, 참기름, 마늘 등 기본적인 양념 재료들 준비하시고요. 자, 밥상 가득 봄 향기를 전해줄 황정 봄나물 전골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재료들도 있으니까요. 너무 네. 낯선 재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네. 편안하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우선 채소부터 준비를 하는데요. 무는 적당한 크기로 채 썰고요. 냉이와 봄동 그리고 원추리는 살짝 데칩니다. 홍고추는 어슷썰기 하고요. 육수에 무를 넣고 익을 때까지 끓입니다. 그 사이에 봄나물은 간장, 들깨가루, 콩가루 등을 넣고 잘 버무려 두고요. 육수가 끓으면 준비해둔 채소와 봄나물을 차례로 넣고 끓여주세요. 아, 나물을 지금 이게 전골을 하는데 양념을 해서 넣으시네요. 콩가루나 들깨가루, 두부 이런 거를 하면 간도 배이고 이제 자삭자삭 끓이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각각 양념을 조금씩 하고 마지막에 소금으로 탁 간을 할 거예요. 간을 배이게 하기 위해서 간장만 넣는 게 아니라 나물마다 콩가루를 넣는 게 있고 들깨가루가 넣는 게 있고 그것도 이제 나물의 어떤 궁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체크해 두셨다가 이렇게 그 나물하고 재료하고 잘 맞춰서 양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물을 데칠 때 유독 좀 조심해야 되는 나물이 있다면서요? 원추리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데쳐서 한 서너 시간 정도 물에 우려야 돼요. 우리 고사리 우리듯이. 아, 그러니까 데치고 나서 이제 그 독성이 빠질 수 있도록. 네네네. 예, 이름이 뭐라고요? 원추리예요. 네, 원추리는 꼭 데쳤다가 3시간 정도 예, 독소를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끓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재료 넣어볼까요? 네네네. 자, 이어서 황정 육수에 미더덕을 넣고 곱게 갈아서 깊은 바다의 풍미를 더합니다. 전골 냄비에 톳과 갈지 않은 미더덕 그리고 쑥과 주꾸미를 푸짐하게 넣고요. 마지막으로 얼큰한 맛을 더해줄 홍고추까지 넣은 다음 전골을 팔팔 끓입니다. 자, 어때요? 우와! 보기만 해도 진한 봄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아, 드디어 황정 봄나물 전골이 완성됐습니다. 냄새가요. 야, 특히 이 미더덕 냄새가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지금까지 요리를 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 미더덕을 갈아서 넣는 건요. 미더덕이 바다의 향이 봄나물에 싹 스며들거든요. 들판의 봄과 바다의 봄을 포글포글 끓여서 이렇게 국물과 이렇게 전골로 이렇게 먹으면 가슴도 탁탁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딱 보기에도 있잖아요. 바다와 들판이 이 전골 냄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말이 필요 없어요. 빨리 먹어봐야 되겠다. 지금 냄새 때문에 제가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요거 전골하고 조금 남았는 걸로 요게 밥을 했거든요. 아. 그게 요 나물이랑 전골이랑 함께 먹어볼까요? 야, 밥에도 또 이 나물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 순간이 왔습니다. 제철 봄나물로 몸 안 가득 봄 기운을 담아보는데요. 시원한 바다의 맛과 향긋한 봄나물의 맛을 다 잡은 황정 봄나물 전골.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야, 바다와 들판의 향기를 입안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요리가 있군요, 여러분. 아무래도 황정이 들어가서 그 육수가 굉장히 고소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진짜 그 나물마다 양념을 했잖아요. 그 양념 맛들이 그대로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먹을 때마다 요때 먹을 땐 특기가루, 요럴 때는 또 약간 짭짤한 맛, 그리고 나물들의 그 각 향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 오묘한 맛들을 느낄 수 있는 보통 전골은 다 섞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황점 그 봄나물 전골은 다른 맛이 있어요. 색다른 맛이 있어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멋진 요리 황정 봄나물 전골을 우리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요. 저희는 또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봄의 맛과 봄의 향기가 가득한 황정 봄나물 전골로 우리 가족의 밥상에 봄을 초대해 보자고요.